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희망찬 아침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감사, 어제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맑은 날도 감사, 흐린 날도 감사, 범사에 감사,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어도 감사.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박장대소 웃음 운동 한번 하면 스트레스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만병통치 웃음치료 운동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울적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꼭꼭꼭 자주 꺼내서 쓰세요. 그러면 정말 정말 이런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살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갖고 사시면 정말 우리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니까 에너지가 높아지고 질병도 치유가 되고 60초 감사생 육칩소 60초 성냄망 매분 매초 기쁨으로 감사보약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감사보약을 먹으면서 날마다 웃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뽀여. 와, 이쁘다. 어디 동네 뒷산에 왔어요. 행복하세요. 화이팅! 감사. 혼자 걷는 길에는 예쁜 그리움이 있고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지만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고 우리가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 어느 길이든 행복하지 않는 길이 없습니다. 그대 가는 길은 꽃길입니다. 오늘도 마음 가는 곳곳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 번 이상 감사하며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항상 입에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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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아주 노래처럼, 콧노래처럼 부르면서 나와요. 이렇게 사시면 몸속의 암덩어리도 다 제거돼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6개월 사형 선고 받았던 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박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무조건 이암 걸린 것도 감사, 6개월 사형 선고 받은 것도 감사. 다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루에 만 번씩 감사하면서 산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하루 종일 입에서 계속 감사를 노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암덩어리가 사형 선고 받았던 분이 암덩어리가 제거돼 버렸어요.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요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안 좋은 것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습관화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웃음 운동을 집에서도 합니다. 강의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감사하며 삽시다. 날마다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를 외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웃고 사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스마일하고 사세요. 웃고 살면 인생 대박, 징징 짜면 인생 쪽박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행복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잠시 웃음 치료 운동 해보세요. 느껴보세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삽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크게 길게 배와 온몸으로 웃어보세요.